자, 이제 여러분 따라하세요. 요거는 요거는 다 따라하세요. 자, 이거 다 끄세요. 다. 이거 이때까지 했던 거 브라우저 다 끄고 다 끄세요. 요거 요거는 열어두세요. 요거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PHP 프로젝트스 여기 들어가서 네, 쓸데없는 거 다 전 다 지울게요. 사이트 1 있죠? 사이트 1 폴더 자체 지우세요. 혹시나 열려있으면은 안 되니까, 요 스탑 해서, 왜 못 자? 왜 안 다치지? 여러분 삭제 되나요? 네. 사이트가 삭제 안 되면, 우선 여기 들어가서, 요 점 git 폴더가 있을 텐데, 요것도 지울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사이트를 폴더 만드세요. 사이트를 폴더 만드시고, 네. 여기 안에 들어가세요. 자, 이거는 학습자 모드입니다. 학습자로서, 요거를 이제 땡겨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쳐야 되는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여기까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빈 폴더라 해야 됩니다. 빈 폴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눌러서, cmd 엔터. 그래서, 이동. CMD로 이동하고, 정론은 여기 해야 돼요. 그, 하는 방법 아시죠? 요거 한 다음에 CMD 엔터 하면은 뜹니다. 자, 여기서 git init. 네. 여기 뭐라고 해요? local repository 생성. 그 다음에 여러분 커밋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여기다가 뭐 할 거 없고 그냥 git remote add origin. 게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제가 다 써드릴게요. php simple log 2021 st. 잠깐만요. 이거 맞나? 되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git pull 오리진 마스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땡겨오기. 요거를 디스코드에 써드릴게요. 그럼 저처럼 돼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합니다. 현재 저 git init까지 했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shift enter. 그 다음에 git pull origin master 하면은 요런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이제 요 public 폴더가 생겼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딱 들어갔을 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그래서 아까 켜고 혹시 이렇게 출력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다.